가장 도발적인 순간. 도발하고. 도발하고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미지랑은. 네. 사실 오늘 주제가 청순하거나 도발적이거나잖아요. 근데 제가 데뷔했을 때는 청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사실 저는 이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강순희 씨가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전혀 예, 상상과 예상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나이 16, 한국에서 17대 이민을 갔거든요. 아빠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무일푼으로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이 없잖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빈민들이 이제 받는 그런 학교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못 사는 흑인 아이들도 돈을 내고 아침 점심을 사 먹었었는데 저는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짜로 타서 먹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일을 잡아야 된다 다. 그래서 막내인 5학년 동생만 빼놓고는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직업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하탄 42가에 있는 뮤지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길이에요, 브로드웨이요. 예, 거기에 이제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관광품을 파는 티셔츠 가게에서 학교 끝나고 한 4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에는 베이비시터, 브루클린에 있는 커피숍에서 새벽 한 4시부터. 그리고 손톱, 발톱 이렇게 해준 네일 살롱? 예.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야채 가게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앉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 캐시어도 하고 포장도 해주고 바깥에 진열된 야채 도둑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뉴욕의 상가에 있는 지하 창고가 굉장히 험해요. 더럽고. 근데 사장님께서 늘 전기밥솥에다가 퉁퉁 부른 그 몰고 가세요를 그 우동 그걸 끓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참 지나서 가보면 정말 국물이 다 없어진 그걸 이제 늘 먹어야 되는데 그 창고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바퀴벌레가 뉴욕은 굉장히 큰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요. 거기서 이제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다시 일을 하고 한참 지나서 어른이 됐을 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렘가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튀김 가게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역에서부터 정신 나간 여자처럼 백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돈 뺏거나 강도를 당할까 봐 엄마가 성악까지 전공하셨는데 거기서 밤 11시 막 이럴 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안 자고 기다렸다가 엄마 마중을 나갔기라도 했을 텐데.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강수지 씨 하면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가 청순하고 또 그야말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마냥 행복하게만 공주 예 대접받으면서 풍요롭게만 살아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어렵게 네. 그러면 음악을 언제 해야겠다, 가수를 언제 해야겠다 그러면 마음 먹게 되신 겁니까? 뭐 네.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긴 했었는데 늘 그 포장지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바게트 빵이랑 넣어주는 그런 노란 봉투에다가 매일 가사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신문에 한인신문이 딱 왔는데 대학가요 이제 예선을 하는 거예요. 동부지역. 그때 MC가 성승환 씨였어요. 아, 그때 네. 그럼 처음 송승환 씨와 네. 운명적인 만남이. 네, 우리나라에 제가... 잘한 난타 제작자. 네, 네. 송승환 씨죠. 예. 연기... 처음 아마 보랏빛 향기를 제작. 그렇죠. 하시고,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현우 씨가 은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한인방송 라디오 DJ를 야채가게를 그만두고 이제 DJ를 하게 된 거예요. 송승환 씨랑. 예. 그래가지고 송승환 씨랑 이제 거기서 DJ로 좀 많이 활동을 하다가 오빠가 나는 이제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간다. 근데 너가 꿈이 가수니까 만약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송승환 씨가